왔을 때는 아예 혼자 그, 왔지. 그냥 그 그냥 일반 그거 없이 오신 겁니다. 비자 없이 와서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없이 와서 그러면은 NMI를 그때 먼저 해주는 데가 있어서 아 근데 오크퍼밋을 받아야지 애를 네.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예예 그래요 들어오라 했는데 그랬지.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디 아는 뭐 일할 수 있는 데를 알고 오신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그래 그렇게 멘탈이 완전 그런 엔딩을 하시죠. 여기 일단 연구가 있을 듯 아니시죠? 미니백에 네. 네. 처음에 하신 게 그, 거기서 그때 뭐 일식집 그 네. 스시 거기서 하신 거 스시 네. 한국에서 스시를 좀 배우신 거예요? 배우진 않고 학원에서 이제 그 자격증은 따지 자격증 아~ 일식 요리사 이제 그걸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신 거네요? 근데 자격증 있는 거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 지금까지 네. 스시집에 일하는 사람 치고 일식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한국에서 이제 그걸 하고 오셨는데. 아, 이제 그걸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내가 네, 뭔가 일식 와서 네. 스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뭐 준비를 했지.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네. 중장비도 다 자격증을 세 개를 땄어요. 아, 중장비도 따시고. 네. 아. 포크레인하고. 실제로 이런 경력은 안 없으시고요. 그런 준비는 하시니까 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신 겁니까? 네. 아. 그래, 그런 게 뭘 해더라도 할 줄 알면은 네. 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한 거예요. 모르니까 네. 잘. 그래서 뭐 이제 그 뭐야 목공도 하려고 목수 같은 네, 하려고 이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좀 어떻게 하는 거라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장비라도 쓰는 걸. 예, 예. 그래가지고 배우려고 했는데 그냥 비행기표를 그냥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놓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그냥 왔지 뭐. 아, 일을 배우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또 어떻게 LMI가 좋게 된 거네요 따지면. 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했으니까. 예. 뭐 그 마니토바 같은 데는 뭐 사람이 잘 안 오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좀 진행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만 일하면은. 예. 이제 신청도 할 수 있고. 예,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 말은 해준 데는 반해가지고 다시 뺏기는 케이스 너무 많은 것 같고. 많아?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진짜 많은 걸로.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다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커뮤니티도. 예.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많고. 그래 그 오늘 LMI 오늘 받아서 좀 소비자가 나와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달래. 근데 이제 걔는 이제 그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예.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예. 한 번도 그거 같은 학교에서 졸업을 못 해본 거야. 예? 뭐라 졸업을.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졸업 안 하고 다른 데도. 예,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간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예, 예. 졸업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졸업하면 또 늦지. 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 1년이라도 빨리 오는 게 낫지, 애들은. 그쵸. 어,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지금, 그러면은 니는 담임선생님하고. 예.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랬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니엘 선생님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놨어요. 네. 이제 아 이러이러 강은이가 지금 캐나다에서 와서 학교로 다닐 수 있는데. 예. 뭐 졸업하고 언니 어쩌지 그런다고. 네, 네. 선생님 생각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 당연히 빨리 가는 게 좋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은 이따가 강은이가 거기 뭐야 상담 신청을 할 건데. 네. 얘기 좀 잘해주자. 그러니까 짜고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가라 그러지 당연히 지금 가야지 뭔 소리냐고 하지. 그래서 이제. 예. 물어보니까 뭐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그러면은 여름 방학 때. 예. 바로 1학기만 마치고 온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왔지. 근데 이제
이거 밴쿠버로 해가지고 이제 위니펙으로 오는 이제 그런 버스가 위니펙 직항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밴쿠버에서 입국심 사는데 문제가 돼버린 거야. 예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뭐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혼자 온 거예요, 미성년자가. 그럴 때는 우리 보통 뭐 항공사 승무원 중개가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걸 했는데 이제 뭐 굳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저기를 안 하고 예. 그냥 뭐라 그랬지 뭐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아, 그, 혼자 그럼 왔어요? 보호자 동반 없이? 없이 그냥 혼자 왔어. 그게 티켓팅이 제가 알기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때 됐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잡혀가지고 막 그 카톡 막 그런 거 다 뒤지는 거야 애들이. 걔한테요? 어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이제 거기 뭐 조사한다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비행기를 그 시간을 못 한 거야. 아 환승 시간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몇 살인데 그때 고 중3대 아니죠? 중2대. 예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 예. 이제 통역을 통해서.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 얘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지금 얘가 지금 캐나다로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봤을 때 학교를 다니려면 학교에 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랑 예. 같이 왔으면은 이제 동반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 외를 방치할까 봐서 예.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와. 아, 입국에 대한 거는 그런 예. 문제는 없는데 예. 이제 얘를 어떻게 그 학교를 갈 거냐 막 이렇게. 아니 나는 워크 퍼밋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합법적으로 여기서 학교를 보낼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다 했더니 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애를 교육 케어를 하고 거기 뭐 보내고 그럴 거냐고. 예예. 예. 다 얘기를 했지. 근데 막 이민관들이 완전히 막 고압적으로 이것들이 예. 얘기를 하길래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어? 합법적으로도 그 다 그 되는 그렇게 합법적인 워크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확인하고는 걔네들이 이제 다른 비행기를 잡아주더라고. 그 다음 비행기를. 예. 아 그래도 그 다음은 위니펙으로 오는 비행기가 그냥 예. 있어서 나이. 예. 그래 얘가 이제 쫄았었지 처음에. 그렇겠네. 엄청 쫄았네. 얘가 모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아이한테 지금 이업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모르는데 네. 아니 이게 보통 부모는 그래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같이 가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라도 뭐 한 사람 부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 다음 비행기 그래서 네.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타고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날 밤에 이래 온 거예요. 밤에 늦게 도착했지. 늦게 도착했고 이제 아빠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겠는데요. 딸이라고 해서 약하게 키운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성별로 이렇게 그 차별하지는 않았거든. 예, 예. 똑같이 뭐 예, 예. 키우고 이렇게 하게 막 도전하게 하고 뭐 운동을 시켜도 막 그런 거 안 가리고 시키고 막 그랬거든. 위험하다고 안 하는 거 말아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있다가 이래 한다 하는데도
혹시나 아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카톡에도 그랬거든. 그 신사할 때 물어보면은 아빠 만나러 왔다 그래라 그랬거든. 예, 예. 걔가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렇게 그 했는데 막 그런 내용까지 다 본 거야 애들이. 예, 예, 예. 근데 뭐 그게 뭐 적용한 게 아니라 사실인데. 아니, 내가 아빠 만나러 왔는데 왜 네. 뭐가 문제냐고. 네. 어? 여기서 학교 다닐 건데 아이가. 네. 학생 비자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빠 비자가 나오면서 애가 옆에 같이 있으면은 바로 아빠 오프 비자 받을 때 같이 받죠. 동반 비자를.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내 오크펌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만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아빠 혼자 이래 일을 하는. 일하러 가시고 나면은 애를 또 케어해야 되잖아요. 케어할 게 뭐 있어요. 지가 알아서 너무. 아니 그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디 교육청도 가야 되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주사라도 막 이런저런 일을 보니까 많이 하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일하시면서 하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 뭐 하루만 갔다 오면 돼. 네? 오전에 하루 잠깐 갔다 오면 돼. 거기 어느 학교로 네. 갈 건 어느 교육청으로 이제 택해가지고 가서 학교 정해주면 가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고 그러고 어떻게 말하고 있으면 그런 거 참 대단하십니다. 그냥 아니 말 거고 있어. 그냥 학교로 등록하니까 학교로 찾아가야지. 예. 그래서 나는 그 학교 학교도 여기 다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되지. 그러면은 뭐 어디를 교육청을 가라 그러든지. 예, 예. 어디 가가지고 그, 아, 그 교육 문자 가든지 뭐 해서 그런 그런 절차로 거기서 무조건 붙으시면서 네.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학교 이제 거기로 해서 네. 찾아가면 가니까 이제 지들이 이제 보고는 절차를 또 하지.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 언제 학교 나와라 그러면 학교 나가면 되는 거고. 어렵게 뭐 이제 똑같아. 한국에서 전화하는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